이 문화, 140년 된 역사,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패션이라기보다는 이건 말 그대로 문화를 싣는 거야. 이 감성을 싣는 거예요. 여기 알든 부츠, 알든 신발 신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신어본 사람은 이거 지금 이 영상 지금 난리나. You are watching Gangnam TV. This is New York. It's time for New York, baby. Come on. 뉴욕에서 맞이하는 저의 생일 좋네. 우리가 함께하는 9번째 생일입니다. 아, 우리 생일 선물 사러 가야죠. 전 오늘 제 자신한테 생일 선물을 거하게 쏠 생각입니다. 제 생일 선물로 제 자신한테 클래식 부츠를 한 개 딱 사줄까 생각 중입니다. 어때요? 그때 그 신발이냐고요? 그때 매장에서 봤던 그 신발은 그거는 영국 신발이에요. 그거는 이제 졸롭이라는 영국 브랜드인데 그건 나중에 영국 가서 사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알든을 사야 돼. 알든 들어보셨습니까? 1884년도에 시작한 미국의 수제화 브랜드라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니에요. 물건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고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진짜 그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운이에요. 운. 없으면 못 사. 알든 매장을 미리 다녀왔냐고요? 아니요. 알든 매장이 어디 있는지 그냥 딱 그 구글맵 위에다가 체크만 해놓고, 아 이제 생일 때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하고 있었지. 아, 오늘도 뉴욕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기 그랜드 센트럴 근처에요. 여기 브라이언 파크에요. 브라이언 파크. 알든이라는 브랜드는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알든은 명가예요. 장인 브랜드야 그건. 그냥 명품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브랜드값. 뭐 우리가 다 아는 뭐 루이비통, 뭐 프라다 이런 게 명품이고, 알든은 명품이라고 할 수 없지. 알든은 그 이상이지. 어, 여기다. 알든. 아. 어, 근데 생각보다 샵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근데 요 작은 곳에 필요한 남자의 모든 신발들이 여기 다 있어. 여러분, 여기가 알든이에요. 쉘 코도반. 그냥 여러분들, 코도반이 뭐냐면 말 가죽. 말 가죽 중에서도 엉덩이 가죽 부분인데, 그 엉덩이 가죽 부분도 그 한 부위밖에 안 나와. 그냥 말 한 마리도 코도반 가죽 부츠를 한 컬레 내지 한 컬레 반 만들 수 있어요. 비싸 보인다고요? 그냥 남자 구두 아메리칸 웰메이드의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로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이 말 가죽으로 만든 이 신발이 있잖아요. 광이 달라요. 광이 달라. 어느 게 더 예뻐요? 근데 블랙은 난 안 사. 블랙 신발은 워낙 많기 때문에 나는 이거 와인 컬러의 코도반 부츠를 한 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요? 이 문이 있는 거 이것보다 깔끔한 게 낫지 않나? 깔끔한 거? 근데 내가 문이 있는 신발이 또 한 개 있어. 나 트리커즈 그거 블랙으로 샀잖아. 그게 이제 문이 있는 스타일이니까 요번에는 문이 없는 거 요런 걸로 갈까? 그냥 앞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925달러. 아, 가격이 가장 많이 신을 것 같은 거? 이런 게 손 제일 많이 가지. 이런 거 무난한 거. 요런 무늬가 있는 거는 제가 또 한 개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뭐 중복해서 살 필요 없고. 버건디는 아, 요 컬러가 낫지 않나. 아, 너무 세끈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격만 봤을 때는 와, 이거 뭐 120만원이야? 130만원이야? 개비싼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신발을 알고 이 신발에 들어가는 기술들과 이 신발을 어떻게 만드는지와 그리고 이 신발에 들어가는 이 가죽 소재들 이런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 그 가격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것도 개간지네. 아, 이것도 너무 멋있네. 여러분들 이게 다 코도반 가죽이에요. 코도반. 다 코도반 부츠야. 코도반 구두. 이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그냥 뭐 이거는 스테디셀러예요. 제일 많이 팔리는 거고 제일 기본. 말가죽 보다가 옆에 소가죽 보면 아, 느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멋있긴 하다. 아, 이게 좀 멋있네. 어? 이거 아니면 이건데 둘 다 일단 신어보자. Can I try this one and this one? Sure. 자, 여러분들 신발을 사기 전에 이렇게 이제
Okay, I'll be right back. Alright. 아,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재줘요. 재가지고 아, 이제 발 사이즈를 정확해 이제. 정확하게 딱 체크해가지고 이제 신발을 갖다 줍니다. 얼마짜리인가요? 일단 다 기본적으로 $900 이상은 해요. $900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이 $900에다가 10% 택스가 붙습니다. 저의 37번째 생일 선물은 얘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씨 미쳤네. 그럼 뭐 이거 살짝 작긴 한데. So I have this one in 9. 아, this is 9?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건 이건 8 반인데 좀 작거든? 작은데 아 지금 9를 한 개 가져왔어 저기. 9로 한번 신어볼게요. 난 내가 봤을 때 난 9야. 걸어보고 편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게 말 엉덩이 가죽 코도방이라는 가죽이거든? 과장 살짝 보태가지고 딱 신잖아. 내 발을 그냥 감싸버려. 나는 9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미쳤죠? 이건 세 번째. 근데 여러분들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훨씬 더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얘도 괜찮긴 한데 아 근데 좀 약간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해가지고 그냥 뭐 캐주얼이든 정장이든 다 신을 수 있는 건 이거야. 양말 두꺼운 것도 계산하세요. 아 제 지금 이 양말이 있잖아요. 이게 부츠용 양말이야. 이 양말을 제가 이걸 사기 위해서 특별히 신고 온 거예요. 이런 부츠나 구두 이런 걸 신을 때는 이런 양말을 신어줘야 발이 안 아파. 발도 신 이런 양말도 신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뭐 한 개 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난 이걸로 간다. I would like to 9 this one. Yeah. 야 근데 사이즈가 있다. 사이즈가 있어. 요 정도가 딱이야. 저런 게 지리는 거구나. 레드윙보다 미급인 거죠. 이게 레드윙인데 아 근데 레드윙도 장인 신발이야. 레드윙도 나쁜 신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클라스로 따지면 얘가 한 단계 위가 아니라 훨씬 위지. 어 레드윙도 나쁜 신발이 아니야. 레드윙도 너무 좋은 신발인데 아 지금 그냥 포스 자체가 색깔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이번에는 9로 두 개 다 신어보자. So I'm sold out of size 9. 아 really? 야 이거 팔 반밖에 없대. 9가 없대. 잠깐만. So it's not coming in? Like a... Eventually, but it's gonna take months. Months? Probably, let me see. 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한 달 뒤에 들어올 것 같다는데? 화려한 걸로? 아 근데 이거 너무 화려한데? 다른 지점 찾아보라고? 뉴욕의 알든샵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뉴욕의 알든샵 여기 한 개밖에 없고요. 이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신발이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요번에 나온 이 사이즈가 끝나잖아. 다음 사이즈 나올 때까지는 뭐 짧게는 뭐 몇 달이고 길면은 내년까지도 기다려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이게 8 반인데 9가 다 떨어졌대. 9 반을 한번 다 줘봐라 그랬거든요. 졸로브로 갈아타냐고? 이게 이제 1000달러 정도거든? 요거 신발 한 개 1000에서 1100달러 정도야. 세금 합치면. 근데 졸로브로 가잖아. 졸로브는 $2500야. 그건 또 another level이야.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 이게 9 반이고 이게 9고 이게 8 반이거든? 근데 8 반은 확실히 작았어. 근데 이게 9고 9 반인데 어, 둘 다 맞거든? 차이가 막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 물론 9가 딱 맞아요. 9가 딱 맞은데 얘는 조금 크면서 맞아. 그러면 얘는 뭐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신발만 신는 게 아니라 얘 안에다가 인솔을 깔 생각을 해야 돼. 이 안에다가 이 솔을 한 개 깔아야 돼요. 솔. 이걸 깔아야 발의 피로도가 훨씬 덜해지거든. 이걸 깔아가지고 다시 한번 신어볼게요. 야 나는 이거 9만 해야 되겠다. 지금 이거 깔창을 깔았거든요. 깔창을 까니까 딱 맞아. 야 이건 9만 가야 되겠다. 9반이다. 여러분들 어때요? 요 애기는 제가 오늘 데려갑니다. 알드는 나는 반 사이즈 업했네. 제가 원래 9를 신어요. 9가 한국 사이즈로 270이야. 저 원래 270 신는데 근데 여러분들 구두는요 절대 딱 맞게 사면 안 돼요. 구두는 1 사이즈 내지 크게 사는 사람들은 2 사이즈까지 크게 사요. 왜냐하면 구두는요 딱딱하기 때문에 밑에 깔창도 깔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꺼운 양말도 신어야 돼.
그래야 이 신발을 편안하게 신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업시키는 사람들은 이 사이즈 같이 업해가지고 사요. 저는 원래 이제 9를 신지만 지금 9 반을 깔창 신고 신으니까 지금 너무 딱 맞아. 딱 좋아. How much is it? 925. Do you have any discount or something? Today is my birthday. I wish I got that. 나 오늘 생일인데 디스카운트 없나 하니까 아, 그런 건 없다고. 미안한데 그런 건 없다고. 925달러에서 이제 10%를 더 해야 돼. 그럼 이제 1000달러가 조금 넘어가는 거죠. 지금 한국 환율로 140만원입니다 얘 나랑 한국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싸지가 않잖아요. 누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야, 저거 명품에다가 저 가격에 와, 저거 비싸고 사치품이다. 알드는 명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얘네들은 장인 브랜드야, 얘네들은. 그리고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신발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그걸 알면 이거 비싼 가격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신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건 부츠잖아, 심지어. 구두가 아니야. 말 한 마리로 이거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지금 내 발에 말 한 마리 장착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지금 말 한 마리 내 발에 장착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신발을 신었을 때 그 느낌 있잖아. 왜 얘네들이 미국에서 넘버원일까? 왜 미국에서 얘네들이 탑일까? 이 감성, 이 문화, 140년 된 역사,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패션이라기보다는 이건 말 그대로 문화를 신는 거야. 이 감성을 신는 거야. 여기 알든 신발 신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신어본 사람은 이거 지금 이 영상 지금 난리나. 여러분들, 이런 게 부츠랑 워커 신을 때 신는 양말들이야. 이런 게, 이런 거를 신어야 됩니다. 야, 얘네 양말 잘 만들었다. 야, 벨트. Is this also cordoban? That's cordoban, yeah. That's the color 8 burgundy. 야, 이거 코도반 벨트래. 아씨, 미쳤나. How much is this? $350. 여러분들, 이거 벨트 한 개 $350. 50만 원이다. 여러분들, 코도만이 그렇게 귀한 거야. 그렇게 귀한 거야. How much is this socks? $35. 여러분들, 양말 $35예요. 양말 $35인데 이거 $35면 5만 원 넘어. 양말 한 개 사자. 여러분들, 미국에 그런 뭐 양말 서비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걸 씨발 어떻게 서비스를 줘, 이거. 그래봐야 면이라고요? 그래봐야 면이다라는 해들. 자, 여러분들, 28% 울, 28% 비스코스, 28% 나일론, 14% 실크에 2% 리크라. 단순 면이 아니야. 이런 질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장인 물건이에요. 그냥 면 100%로 만들면 다르다니까.